그렇습니다. 어서 갑시다. 땡큐. 고맙습니다. 자. 예, 타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는 기온도 비슷하구만요. 그래요? 렛츠 고 인 플리즈. 어서 들어갑시다. 땡큐. 부총장님, 노래 형상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나아졌어요. 그러나 축전연한 모임에 내놓을 종목인데 놓치지 말고 계속 연습해야겠습니다. 예.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는 참으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불과 30년 남짓한 기간에 이처럼 몰라보게 달라지다니. 아니, 선생님은 이미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때,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난 유엔군이 승리에 대한 소나타를 쓰려고 왔던 종군 작곡가였죠. 그때 내가 본 평양은 말 그대로 채더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도 위대한 전변입니다. 난 이 곡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봐도 이롭겠습니까? 어이하지 마십시오.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어서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이 곡을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쓰기는 30년 전부터 썼지만 작곡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죠. 이 곡의 주인은 당신네 한 해군 무전수였답니다. 해군 무전수라고요? 내가 바로 그 노래를 모체로 해서 이 협주곡을 오늘까지 완성해 왔는데, 막상 4월에 축전장에 내놓으려고 하니 이 곡을 처음 지은 그 해군 무전수 나설주 양의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설주란 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축전 무대에 내놓기 전에 그를 꼭 찾아서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 네. 이것은 같은 예술가들 사이의 의리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요. 선생님의 소원이 정 그러시다면 우리가 힘자라는 것 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그는 나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음악이란 무엇이고 예술가의 참다운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준 잊을 수 없는 보시기도 했답니다. 팔로우미. 라이터. 손들어. 나와라. 용의동, 이놈들이 무기를 회수하시오. 알았습니다. 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는 사람이 전쟁판엔 왜 끼어들었어? 우리 동맹국 사람인데 사실은... 서라! 용의동, 이놈들을 끌고 내려가시오. 알았습니다. 무대적으로 놈들이 자동차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영희동, 그놈들이 도망칠 때는 지체 없이 쏴가이시오. 알았습니다. 이 자투 여자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도망치면 지체 없이 죽이라고 했어. 누가 그런 말 하라고 했는가? 동무들, 일어나시오.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동무들! 일단 던지고 왔습니다. 수고했어, 동무들. 수고했어. 그래, 희생은 없어? 없습니다! 장하오, 동무들. 설치동무, 동문의 통신분대는 전태서도 모험이요. 여부 중, 저 장교에게 내가 유엔군 미문단 성원이라는 걸 사실대로 말했죠. Don't be silly, 그렇다고 당신을 살려줄 것 같소? 나야 군인이 아니지 않소. 전쟁 소나타를 써보려고 온 사민이란 말이오. 저 사람들이 소나타가 뭔지 알기나 할 것 같소? 아까 당신도 보지 않았소. 우리의 눈앞에서 미군 장교가 죽는 걸. 그래서 중명사 빨리 당신은 정훈 장교요? 그렇소. 당신도 내놓소. Your ID card. I have no ID card. I'm a civilian. 자기는 아무 증명서도 없는 사민이라고. 미국놈이요? 아니요. 동맹국 사람이요. 미국놈도 아니고 병사도 아닌데 뭐하러 우리나라에 왔소? What do they say? Tell them the purpose of your visit. I'm, in fact, a historian, you know, studying especially about the war history of the East. 자긴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특히 동방의 전쟁사에 대해서. 동방의 전쟁사? 하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콧대가 꺾여지는 패전의 산자료들을 당신네 동맹국들에서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소, 종훈 장교? 동무들이 정말 영웅이요. 다섯 명의 전해들이 적 장갑차 부대와 맞서 고지를 끝까지 사수했다는 건 아주 장한 일이요. 예. 그 여성 통신 분대장 동무는 적 장갑차까지 놓이겠답니다. 그게 어떤 동무인데? 라설주라고. 아버지는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하고. 본인은 음악대학을 다니다가 입대한 동문인데 영어도 괜찮게 알고 해서 무전수로 배치했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이번 최고사령부에서 조직하는 모범전투원 회의에 그 동문을 올려보내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범전투원들 속에 그런 여성음악가 병사들도 있고 괜찮소? 예. 동무들과 함께 명절을 지지 못하고 대대를 떠나는 것이 섭섭합니다. 하긴... 우리도 그렇소. 하선의 4.15 명절을 우리 분대에선 번때 있게 준비해야 됐는데. 될수록 빨리 여단으로 올라가서 포로도 인계하고 거기서 명절을 새도록 하오. 대대장 동지, 분대장 나설주 명인들이 출발하겠습니다. 그 자리 서! 고기들 앉아요. 쓰다. 여길 보지 말고. 헤이. 왜? 먹고 싶소? 난 배가 고파. Forget it. 돌아다 보지도 마시오. 제 혼자 먹다가 배가 부르면 판가치면 판가쳤지. 우리에게 줄 것 같소? 고마크. 고마크. Let's try to take 우리 빼앗아 먹을 생각이나 합시다. 돌 한 잣. 여기서 간단히 식사하고 떠나겠어요. 자, 먹소.
고마크. 고마크. 빵을 다 먹은 다음 잠깐 영변을 보러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합시다. 보낼까요? 아마 한 사람씩 교대로 갔다 오라고 할 거예요. 그가도 그저야 저숲 속에 혼자 들여보내겠소? 하다못해 뻐꾸기 소리라도 계속 내면서 갔다 오라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먼저 갈 테니 그새 당신은 기회를 보다가 저 반대쪽 숲 속으로. 저... 왜 그래요? 잠깐... 좀 안 보이는 데 갔다가... 갔다 오시오. 교대로. 가만. 하나둘 하나둘 소리를 내면서 갔다 오시오. 아니, 장결 놀리자는 게요?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요. 난 그 하나둘 소리가 멎으면 당신이 도망치는 걸 인정하고 이 한탄창을 다 풀 테니까요. 좋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Why don't you run away? 당신이 왜 도망치지 않는가요? 에이? Why are you surprised? 왜 놀라요? Perhaps 저 사람은 지금 당신이 저 반대쪽 숲속으로 도망쳐야 내가 정신없이 쫓아가는 틈을 타서 제가 뛸 작정인데 당신이 이러고 있으니 아마 속에서 불이일 거예요. 머저리 같은 자식. 자, 떠나자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She knows English. 저 여자는 영어를 아오. 출발! 행군 속도를 높이시오. 뭐라고 하오? 여길 벗어나면 되돌아요. 골짜기를 내리뛰시오. 당신은 죽자 그래? I don't care to be killed. 이렇게 죽으면 저렇게 죽으면 다 마찬가지인가? Who said you?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You want to kill yourself. 자기 나라를 수육만이 몰려두고 이국 땅에 와서 저 미국 놈들이 있는 눈 폭탄에 맞아 죽겠단 말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몰려두고. 아니, 저. 고맙소, 해군 동무. 내 여기 공병중대장이야. 수고했습니다, 중대장 동지. 그까짓 거 뭘 너상 이러는 걸. 오늘도 벌써 두 번째라니까. 어디까지 가? 외국인 3인 한 사람을 데리고 요단 지휘부까지 갑니다. 외국인? 그런데 해군 동무, 여기서 저분만 기다려야겠어. 왜서요? 우리가 저 다리를 찔꼭 복구하고 동물을 제일 선참으로 건너보내주겠어. 예.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예, 갑니다. 난 오늘 당신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여자로 보이던가요? 아마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손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속여넘길 수도 없고요. 당신은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우린 다 무서워졌습니다. 여자들도, 지오는 아이들까지도 원수들에겐. 당신도 방금 저 3인 달구지 두 대의 폭탄을 퍼붓던 미국 놈들의 만행을 봤죠. 자, 빨리 준비하시오. 벌써 다 됐습니까? 이젠 마무리 작업을 하. 동무들의 여부도 그렇고 저 다리가 완성될 때까지 중대에 잠깐 들렸다 갑시다. 중대에요? 동무도 알겠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않고요. 저도 오늘은 아침부터 강변을 걸어오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대학에서 음악회도 열릴 거고. 그래서 말이야.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가 오늘을 그냥 지날 수 없지 않소.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소박한 화선음악회도 조직했고 뭘 좀 마련한 것도 있는 모양인데 어떻소? 길에서 혼자 명절을 맞는 것보다 우리 공병들하고 잠깐이라도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중대장 동지. 동무들, 우리 중대 바다에 갈매기가 날아왔어.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신도 외국 국민이라는데 거기 앉아. Sit down there. 동무들,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여? 서로 다른 고장들에서 꿈도 지각이 달랐던 우리들이 이렇게 한 가정 중대를 이루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어려운 격전을 치르고 있어.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격전을 말이여. 우린 누구나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안고 있지.
이 가운데는 늙은 어머니를 혼자 남겨놓고 여기에 앉아있는 외아들 자리도 있고 옆집에 맡겨놓고 떠나온 어린 동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전사도 있고 하지만 어느 누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것이 무슨 힘이겠어 우리가 이긴다는 오직 그 하나의 신념이지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 이긴다는 그 하나의 신념이 말이오 동무들 듭시다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에 만수무강을 위하여 알았습니다 어설길 동물의 치마 폭지 껴도 처녀는 춤추듯 집으로 달리네 긴대던 범이자를 집어던지고 나는 처녀가 마음도 몰라 온다리 건너다 냇물에 빠져도 꿈꾸는 모르고 집으로 달리네 오늘이 무슨 군인 명절인가요? It's the birth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의 생신날이에요 저 노래소리와 저 웃음소리 이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저 강대한 미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무엇을 믿고 무슨 힘으로 살뜰한 편지를 처녀가 받은 줄 아무도 몰라 동무들 우리가 오늘 대단히 큰 실책을 보냈습니다 이 중대 음악회에는 해군 축하단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부르란 소리 같은데 일어나지 않고는 아마 못 견딜게요 자 어서 전 먼 훗날에 가서도 이 전선길에서 잠시 만난 동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즐겁게 웃고 있는 동지들을 보니 전사한 우리 아버지가 정군길에서 마지막 편지와 함께 보내준 한 구절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 가사로 짬짬이 지어본 노래인데 오늘 동지들 앞에서 처음 불러보겠습니다. 아야. 보다 귀한 것
말 수고했어 설주동무. 그런데 모범전투원 회의가 박두하다 보니 하룻밤 쉬지도 못하고 떠나야겠구만. 괜찮습니다. 참모동지, 분대장 나설주 명인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잘 갔다오. 네. 설주동무, 저 사람이 몹시 불안스러워서 저러는 것 같은데 한마디 얘기를 해주고 떠나오. Shall we go out? 나갈까요? 당신은 Are you leaving? 가는가요? Yes, I am. 가요. I'm sure you return. 당신은 국제법에 의해서 서울대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Yes. 그게 사실인가요? 우리 지휘부에서는 당신을 이제 곧 평양으로 올려보내주겠다고 했어요.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I have so far. 난 여지껏 been deceiving you. 당신에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In fact, 사실 난 I'm not a historian, 역사학자가 아니라 but I'm a composer. 작곡가입니다. I came to the front to 위엉군의 승리에 대한 소나타를 쓰려고 전선에까지 나왔던 forces. 작곡가입니다. I was 서방계에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얼마 안 가서 미국의 승리로 인차 끝나는 유쾌한 전쟁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직접 목격하니 어떻던가요? 난 지금 전쟁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들,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당신도 이 전쟁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다죠. 우린 지금 누구나 그런 슬픔을 안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참고 견뎌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내놓고 더 큰 것이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국이지요. 우린 자신의 운명을 저국과 띄워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잃었던 저국을 찾아주셨고 그 저국이 있기에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난 조선에 와서 작곡가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참으로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안고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뭔데요? 당신이 부르던 그 노래를 저에게 적어줄 수 없습니까? 유감이지만 그건 아직 누구에게 기념으로 줄 만한 완성곡이 못됩니다. 이제 노래도 마저 완성하고 이 전쟁도 끝난 다음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보내드리지요. Well, 자, good luck. 부디 잘 가세요. 헤어지면서 나는 저 고마운 처녀의 내일과 이 나라가 당하게 될 재난이 어쩐지 걱정되었습니다. 부디 무사했으면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죠. 그 이후엔 전혀 만나지 못했는가요? Yes, I did. 만났죠. 정말 너무나도 뜻밖의 상봉이었습니다. When? 언제요? In Berlin. 그해 여름 베를린에서. In Berlin? 베를린에서요? 예. It was so 얼마나 반가웠던지. 난 그의 말대로 일주일 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I felt myself 내가 돌아가니 like a returning 마치 개선장군과도 같더군요.
모두가 조선에 가서 포로 됐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다들 똑똑히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 내가 그저 행운을 타고난 사람처럼 될 수밖에. 그러던 그해 여름, 민주 독일의 수도에서 커다란 국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제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럼 라설즈가 그 축전에 참가했겠군요. 난 꿈에도 상상 못했죠. 항차 싸우는 조선에서 그 머나먼 곳까지 말입니다. 축전 개막식 날, 조선 대표들이 경기장에 입장하자 10만 관중이 일어났습니다. 인구도 적은데 무슨 힘을 가졌기에 병사복을 입은 채 머나먼 불아파 땅에까지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반갑습니다. I came here as a tourist. 관광객으로 왔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Nice to see you. I got so much excited to see you at the opening day. 개막식 날 당신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되었답니다. And you had a wonderful performance. 당신들의 공연 역시 아주 훌륭하였답니다. 그렇습니까? And where is 라설즈? 라설즈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 공연을 마치고 국제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She went to the international seminar. I see. Send her my regard. 그에게 인사를 전해달랍니다. 네. Even on my flight to Berlin, I never dreamed that I could meet you here again. 당신들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답니다. Very glad. 아주 반갑답니다. I'll visit your hotel tomorrow. 내일 호텔을 다시 찾아가겠다. 네, 그렇게 하세요. Yes, please. 빨리 가자. Are you all going home? We are leaving. I hope to see you again. 안녕히 계세요. Bon voyage. 라설즈. 저. Where's 라설즈? 라설즈는. 아니, 저 뒤에. 빨리 가자. 라설즈. 아, 꼬마크. I heard you met. 당신이 호텔 오던 길에 우리 동무들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떠나는가요? 네. 설즈 동무. 아, 빨리요. 알겠어요.
As you saw, 당신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지 알지요? 우린 빨리 전선으로 떠나야 합니다. I understand you. 그건 이해됩니다. However, 하지만 if you return to the front, 당신들이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면 whether you'll be safe. 과연 무사하겠는지. 꼬마크 씨. Well then,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 축전의 노래를 안고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들을 파견하시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조선 인민은 미제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동무들은 베를린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네 최고사령관께서요? 예. Please forgive me. 용서하십시오. 한때 음악의 고상한 세계를 모독했던 저를 말입니다. 선량한 당신네 민족을 침략하는 유엔군의 전순곡을 쓰려고 했던 저를 말입니다. 이제 그 전쟁 소나타도 난 마음속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마크 씨. 우린 앞으로도 당신을 고마운 보수로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부탁했던 악보예요. 자, 기념으로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난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아마 노래에 깃든 사연 때문이겠죠. 물론 난 이 노래와 함께 30년 동안이나 그 라솔주 여성에 대해서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네. By the way, 저 선생님, 공연 시간이 될 때까지 밖에 나가 소풍을 하지 않겠습니까? Very good. 그럽시다. 자, 어서요. 그 라솔주란 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아마 어느 예술계통에 있겠지요? 예, 그럴 겁니다. 그가 베를린을 떠난 지 1년 후에 난 몹시 불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 전쟁에서 미국의 신공세가 시작되어 정세는 매우 긴장되었죠. 그때 서방 군사 통신들은 조선은 말 그대로 불바다에 잠겼으며 고지들의 해발고는 평균 10m나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만약 오늘까지 살아있다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난 그 기적을 믿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라도 있는가요? 난 그때 조선 전선에서 돌아온 기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열 처절한 시기에 전 전선에 걸쳐 군무자예술 축전이 열린다는 당신네 최고 사령관이 명령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조선인민이 신공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듬해 7월 온 세계를 격동시킨 통쾌한 보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나설주의 노래를 가지고 조선인민의 승리에 대한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나설주, 그분의 의견을 받고 싶어하는 사연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쩐지 저도 그 나설주란 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축전 기간에 선생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동무. Up to you, please. 아까 어떤 손님이 이걸 놓고 갔습니다. 그래요? 안녕 동무. 꼬마 그라는 분을 안내하신다기에 몇 자 적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쟁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I just want to know if there's any mail delivered to me this month. I'm not quite sure. Let's check first. Our room number is 2035. Let's see. I'm sure you have. 여보세요? 여기 코리아텔입니다. 리용이 동지십니까? 아닙니다. 예술부 총장 동무는 지금 연안공연 시연에 나가고 방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예술지도원인데 무슨 영문지요? 전... 4월의 봄 축전에 동원된 안내연입니다. 방금 리용이 부총장 동지가 편지를 써놓고 갔기에. 예, 그 꼬마쿠란 사람 때문에 아까 갔댔습니다. 이제 6시면 들어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거십시오. 그래요? 야, 오늘 저녁 친선야의 시간과 중복되는만요. 아,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 그 시간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헬로 꼬마 꼬마쿠 선생. 오 미스터 무게한선 선생님은 왜 춤도 안 추시고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좋지요. 선생님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제가 알아맞힐까요? 이런 기쁜 날에 꼭 만나서 함께 추억을 나누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죠? 안심하십시오. 이제 그 라설주가 선생님 앞에 꼭 나타날 겁니다. 그게 정말이요? 제가 방금 전에 전쟁 때 라설주와 함께 싸우던 분을 전화로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라설주 일행이 베를린 축전에서 돌아온 후 군무자예술 축전에도 참가했답니다. 선생님의 추측이 꼭 맞았습니다. 예. 아니 그럼 그 전쟁판에서도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럼요. 내일 그분은 선생님을 만나 뵙겠답니다. 그럼 이젠 나설 줄을 찾게 됐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마크 선생. 아, 해군복을 입었던 당신이? 영케 할아버시는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은 언제 우리나라 말을 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예, 좀. 우리나라에서 당신을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저,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네. 어서 앉으십시오. 네. 처녀 시절의 모습도 그대로 있고 당신은 아직 버그나 젊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국장에서 부청장으로 일합니다. 예. 당신은요? 난 음악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니, 그 역사학은 그만두었습니까? 아, 당신도 참 기억력이 좋습니다. 참, 그때 베를린 호텔에서 우리 라설주 분대장의 악보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저, 그때 주고 간 악보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 후 라설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시간을 너무 오래 빼앗지 않을까요? 아, 아닙니다. 난 당신들의 얘기라면 열두 밤을 세워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입국 사정을 받았던 순간부터 난 당신들을 만나게 된다는 기쁨으로 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구의 절반 대륙을 넘어왔습니다.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 군무자예술축전에 나설주의 노래도 가지고 왔다는가요? 네, 그의 노래는 왔지만 그는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왜서요? 우리가 군무자예술축전에 올라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보다 길
나에게 가르쳤던가? 목숨보다 귀한 건 무엇인가를. 저녁가에 불타던 한 그루 나무 나에게 말해줬네. 조국이라고. 놀이 연습은 그만하고 행군 속도를 높여야겠어요. 네. 장동진, 어느 정도 평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요단 지부에 가봐야 알겠어요. 야. 그 기관군이 다 모이면 정말 굉장하겠네. 아니 그런데 제일 먼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첫날 프레에 들어갔을까요? 그를 인무대까지 가서 1등을 하고는 억지동물 아무리 꼴찌 프레에 놓겠어요. 근데 장동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전승결병 시장으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정말.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빨리. 날이 밝았으니 어떻게 한다? 그놈의 공산군 경비정 때문에 할 수 없다. 어두워질 때까지 여기서 매복할 것.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놈은 가차없이 총살이다. 모두 듣거라. 우리 임무는 저 앞에 바라보고 있는 전선 외통길 기차굴 두 개를 까버리는 것이다. 오늘 밤중으로. 알겠는가? 예. 아무래도 동무가 먼저 떠나야겠어. 네. 난 여기서 놈들을 제압하겠어. 분대장 동무, 함께 합시다. 안 돼요. 이놈들을 여기서 놓치면 전선까지 나가는 저 외통길이 위태로워요. 용이 동무, 이 일은 지금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야. 동무도 알겠지? 자. 분대장 동무!
여성 해병들이 출연하는 중창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 가르쳤든가. 출연의 라설주의 네 명. 그러나 이 여성 해병 중창전은 달성리 해안 연선을 넘다가 불의에 나타난 적들과 저와요 영웅적으로 전사하고 이 측전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노래만은 이 중창저의 마지막 한 사람인 리영이 동무의 가슴에 안겨 우리의 축전장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린 나설주 덕무가 죽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는 그런 나설주들이 수없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옳습니다. 난 나설주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가 만약 살아서 나의 협주곡을 들었다면 이 곡은 응당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에 대한 송가로 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왜서 조선인민의 염원뿐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전 세계인민들의 염원이죠. 나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조선인민의 승리. 조선의 비약을 이룩한 이 위대한 힘의 원천은 바로 경례하는 김일성 주석님이시라는 것을.